솔직히 나 그 암호 미친 듯이 갖고 싶어요. 팔이라도 내놓으라고 한다면 당장 잘라서 내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간절합니다.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나를 좋아하는 보통이 그런 보통이를 좋아하는 첫 팀장, 그 마음 이용해서 얻는 건 절대 아닌 것 같네요. 그 암호 지우지 않으면 이 경주의 끝에서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지웠어요. 그래서 지웠어요. 독고서장, 내가 아는 것보다 매력 넘칩니다. 진정성 있는 남자네. 근데요, 그 말 사장님 때문에 보통시 더 이상 울 일 없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? 요즘 부쩍 궁금해졌어요. 최 팀장님이 누구인지 귀지 친구랑도 잘 알고, 난 죽으라 달려도 손에 닿지 않는 암호를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지.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독고 사장이잖아요. 내가 무슨 딜을 했는지, 홍유라는 왜 받았는지 곧 있으면 다 들려올 텐데 뭐. 마지막 질문. 이번 살신성인 이벤트로 보통이랑 최 팀장님 사이가 다 특별해지는 건가요?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줌마, 오빠가 그 회장님 아들이라는 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? 힌트라도 좀 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무턱대고 들이대지 않았을 거잖아요. 아줌마, 저요, 오빠가 암호 찾고 회장님 만나서 행복해질 때까지 지금처럼 열심히 도울 거예요. 아줌마가 하신 부탁 내가 꼭 지킬 거예요. 오빠! 아, 좋아. 아, 급하게 회의할 일 있다더니? 술 먹었어요? 회의하자. 김보통과 독고마트에 관한 상관관계 극힘 급회의. 띠링. 김보통 주려고 사왔지. 맛있냐? 아직 씹지도 않았다. 맛은 있네. 설마 안 되는데? 마늘장 아침 먹었는데? 보통아, 날 좋아해. 오빠. 아니, 사랑해. 드디어. 거짓말이잖아, 이런 씨. 김보통, 오빠 말이야, 엄마 말고는 누굴 사랑해 본 적이 없어. 뻥. 내가 아는 여자만 해도 몇 명인데. 네가 아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진짜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.